16라운드 FC 목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마이스매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 축구단 최경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양준모, 김동섭, 신태한, 김현중, 정서훈, 임예담, 김주헌, 이현성, 한승원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준비를 마쳤고요.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립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 자리합니다. 자, 후방 지역 한 번에 전방으로 조금은 먼 위치인데요. 살짝 밀어준 뒤에 오른발 페이크 동작, 오른발 슈팅! 반도 되면서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일단은 오늘 목포 장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앙에서, 위험하죠. 자, 왼쪽 선택. 자, 그리고 뒷공간 박선축 진입, 김동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목포가 정말 앞... 수비에게 먼저 한 차례 끊깁니다. 헤딩으로 찔러준 뒤에 양준모 태클 피해냈습니다. 중앙 양준모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준모 선수가 조금 답답했던 경기 상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슈팅을 지금 슈팅 이후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양준모 선수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접촉 장면이 살짝 있었는데 그 이후에 슈팅을 좀 보여줬던 양준모 선수 공간을 채워주면서 좀 숫자싸움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김동섭 선수 주변에는 목포 선수 3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곧바로 원터치 오른발 슈팅. 박승렬 선수가 굉장히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창원시청 축구단은 FC 목포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했는데 네.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핸드볼 파울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FC 목포입니다. 네,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득점력이 조금 더 발휘가 됐습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헤더로 돌려놓는 김유성 선수였는데 네. 아, 이 볼이 이승규 선수 정 반대편 전환.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 황재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좋아요. 박사 축진입 있어요. 반대편 골!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 네. 득점 인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오던 동료에게 또 연결해주면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확실히 전반전에 수비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했다면은 후반전에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섭 선수가 우선 넘어져 있었는데 네. 자, 고통을 호소는 했지만 이 득점에 대한 부분 또 큰 힘이 되겠죠. 그렇죠.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여기서 네. 너무나 좋았어요.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김동섭 선수도 좋은 공간을 향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득점을 이영찬 오른발로 감아차줍니다. 펀칭. 네, 이번에는 차징이 네, 그렇죠. 선언됐고요. 이승규 선수가 펀칭하는 과정에서 전인규 선수랑 좀 부딪히면서 현재 좀 자, 이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네.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 슛!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1입니다.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자, 지금은 김유성이 결국에는 득점을 올려주면서 FC 목포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후반으로 가도 FC 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공격력까지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또 김유성 선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골문을 비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 신성재 제쳐놓는 과정에서 지금은 카드가 곧바로 나옵니다.
이영찬 선수가 지금 되면 퇴장이죠. 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영찬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 경고 카드를 한 장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은 창원시청에게는 호재고요.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경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영찬 선수의 이 선택은 너무 왼발 슛! 굴절! 네, 전윤규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헤딩! 아! 점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현성 선수가 정확하게 돌려놓지 못했어요. 와,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한승원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맞춰내지 못하면서 아,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창원시청에게. 자, 함성민 골키퍼가 길게 찼습니다.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왼발 슛! 네.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잘 지켜놓고 돌아서면서 이제 김동국 선수 쪽. 오른쪽에 황재훈 크로스. 자, 함성민 골키퍼. 오, 네. 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길을 잘 차단을 해줬는데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빙글 돌면서 곧바로 오른발 크로스 헤딩! 있어! 아하! 자, 마지막에 슈팅을 시도했던 김원미. 목포 역시나 좋은 세트피스 기회에서 찾아왔던 목포. 아, 네. 왼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머리 맞. 자, 이렇게 추가 시간 5분이 흘러가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1. 자, 창원시청 축구단이 오늘 선취골 김동섭 선수가 기록을 했지만 75분에 김유성의 득점이 나오면서 양 팀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전